Times. 아무래도 이 기타리스트가 게리 무어 팬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후지 패브릭의 기타리스트 소이치로 야마우치의 스트라토캐스터를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일본 아티스트들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튜브의 미치하루아타 시그니처 했었고요. 네. 그리고 사이사이의 스우짱 네. 네, 또 시그니처를 했었는데 기타 이뻐요. 그렇죠. 그것만 병오링 생각이 나. 은총찡과 병오링. 네. 그렇죠. 그리고 포탄주 네. 마이크 호트너의 영입하라고 포탄주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이치로 야마우치를 하기 전에 이제 후지 패브릭이라는 밴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후지 패브릭이라 그러면 부사 섬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무슨 회사 이름 아니야 이랬는데 실제로 회사 이름이 맞았습니다. 자, 후지 패브릭은 일본에서 이제 후지 패브 등으로 불리고요. 네. 2000년에 결성된 밴드입니다. 얼터너티브 록, 뭐 파워팝 이런 네, 장르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2004년부터 이제 싱글을 내고 활동을 했는데 2009년도에 원래 이제 그 작사 작곡을 담당하는 멤버가 시무라 마사이코 기타 보컬이었어요. 기타 보컬이었고 그 시무라가 예전에 활동하던 카피 밴드의 이름이 후지 패브릭인데 그때 당시 구성원의 집안이 운영하던 섬유회사 이름이 후지 패브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무라 마사이코가 도쿄로 산경을 한 1999년도부터 이제 멤버들을 모아서 2000년에 결성을 하고 그리고 2004년부터 열심히 앨범을 내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2009년도에 그 밴드의 중심이었던 시무라 마사이코가 병명 미상으로 급사를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인재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5년, 6년밖에 활동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5년, 6년 동안 상당히 명곡들을 많이 만들어냈더라고요. 일단 시작이 사쿠라노 기세츠, 벚꽃의 계절 뭐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뭐 가게로, 뭐 아카키히로노 김모크세이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가사가 좀 빈티지한가 봐요. 아, 이게 뭔가 되게 엄청 어떤 그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그때 어떤 시간과 공간으로 확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느낌의 음악들 있잖아요. 포크락 같은 계절을 거? 떠올리게 하고 시간을 떠올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지금 최근에 2007년도 뭐 최근은 아니지만 그 활동하던 시기 중에서 약간 후반기에 속하는 와카모노노 스페떼라는 게 있어요. 젊은이의 모든 것이라는 약간 그런 제목의 이 노래가 그 후지 패브릭 유튜브를 찾아 들어가 보면 다른 것들이 이제 몇백만의 정도의 조회수인데 이것만 몇천만의 조회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와카모노노 스베떼가 그 대표곡 중에서도 약간 사람들한테 있어서 좀 저항할 수 없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 폭발하는 감성 때문에 후지 패브릭은 잘 몰라도 와카모노노 스베떼는 좋아하는 팬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이게 일본 음악 교과서에 실리는 걸로 얼마 전에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우리나라로 치자면 벚꽃 엔딩 같은 정도의 파괴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듣자마자 어떤 계절이 떠오르고 추억이 소환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와카모노노 스베떼가 약간 일본에서는 그런 감성이 아닌가. 튜브가 한여름을 상징하는 밴드라면은 약간 이 와카모노노 스베떼의 후지 패브릭은 늦여름, 어떤 젊음의 끝, 약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뭐 불꽃놀이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젊은이의 모든 것, 약간 이렇게 제목을 지은 그 네이밍 센스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이 노래를 들으면 온 가족이 모여서 들어요. 음악 교과서에 실릴 만한 곡입니다. 후지 패브릭은 잘 모르지만 이 곡 때문에 후지 패브릭을 좋아하게 됐어요. 막 이런 정말 그 일본인들의 어떤 자기 고백적인 그런 댓글들이 이 해당 영상에 쭉 실려 있는데 딱 듣고 있으면 정말 뭐랄까 가사를 인지를 못하면서도 되게 아련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저도 뭐 고등학교 때 늦여름 생각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빈 진짜 운동장에 혼자 앉아있는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약간 젊음의 뒤안길로 네. 가는 그 어떤 네. 그 막 쓸쓸함과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정말 뭐 가슴 짠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네.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이 노래는 조금 그 중에서도 되게 좀 토크적인 성향이 네, 좀 강한 토크. 노래고 네. 야마우치 소이치로가 평소에 이제 기타를 마음 먹고 칠 때에는 리드미컬한 네. 느낌으로는 거의 뭐 코리왕 생각나게 네, 치고 네, 또 막 그 이제 슬라이드 바 막 열심히 할 때는 또 정말 슬라이드 바의 달인처럼 치고 네. 기타를 맛깔나게 잘 치는 양반이죠. 소이치로 야마우치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4만 9천 원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고 전장 98.5cm, 무게는 3.43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9mm입니다.
바디는 스탠다드한데 되게. 네, 근데 바디가 베이스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오호. 그래서 감성 자체가 조금 일반적인 엘더에쉬 감성이랑 좀 다른 포지션이죠. 아,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메이플의 로즈우드겠죠. 네, 그렇습니다. 위에는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에 신세틱 본넛 42mm 너트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스펙들이 전반적으로 다 빈티지예요. 네. 느낌이. 그리고 지판에 로즈우드고 곡률이 184mm 반지름 7.25인치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좁고 둥그렇고 예. 그리고 아까도 12프렛 뒷둘레도 79mm 예. 완전히 그 예전의 예전 스타일의 626. 네, 그렇죠. 빈티지 스트라토캐스터 스펙을 갖고 예. 있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21프렛까지 있습니다. 프렛도 짧아요. 예. 커스텀샷 FAT 50th 싱글코일 스트랩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애초에 여기도 이렇게 슬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예 뭐 그 6.1 그렇죠. 2, 네. 1, 6.1 스펙이죠 거의. 네, 이렇게 네. 이제 캡이 아니고 슬랍으로 빡 해놔갖고 네. 정말 초창기의 로즈우드 기타 같은 네. 거의 그 스펙입니다. 마스터 볼륨 톤 2개고요. 네. 그리고 6세드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오, 아, 빈티지 로즈우드 기타. 게리 무어 팬 취소. 되게 비치세요. 오케이, 오케이. 기타 기타 잘 만들었네요. 마샬이고요. 좋습니다. 그냥 듀얼리스트고요. 좋다. 아우. 너무 얌전하고 너무 와사비 맛. 마샬 게인.
좋다. 병원 패브릭.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신나는 연주. 좋다 기타. 뭐. 정말 빈티지 팬더의 제대로 된 취향을 갖고 계신 네. 분이었네요. 자,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스. 완전 좀 빈티지한 좀 네. 청춘 느낌. 원. 네, C 메이저 가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좋습니다. 어이. 자, 이렇게 또 늦여름의 감성으로 예, 코끝이 찡하네. 야. 와사비 맛 아니에요? 와사비를 먹어서 네, 좋습니다. 네. 스위치로 야마우치 스트라토캐스터 잘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보러 한 줄 평 드릴게요. 매콤하고 고소하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와사비 씌운 그 콩 있잖아요. 아, 그거 뭐라 그러더라? 그냥 이렇게 하죠 뭐. 와사비 콩 과자 이렇게. 와사비 콩 과자.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 와카모노노 스베떼가 굉장히 좀 인상이 깊어가지고 저는 젊은이의 모든 것이잖아요. 네. 빈티지 팬더의 모든 것. 네,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베이스 우드로만 바꿨을 뿐인데 엄청 빈티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빈티지 팬더. 머리도 좋고요. 모든 것. 네, 참. 멋을 아시는 분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바로 스쿼드 돌려볼게요.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점, 평균 점수는 77점입니다. 그 얼마 전에 했었던 미치하루아타가 77.33이었거든요. 뭐 거의 그 언저리에 있어요. 네. 지금 70점대 중후반이 어떤 괜찮은 기타에 딱 그 제일 많이 몰려 있는 딱 그 영역이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진짜 좋습니다. 네. 요거 좀 저 한 200만 원인데 딱 거의. 네. 요거 한번 노려보시죠. 근데 이거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로즈우드의 양이 좀 많이 들어가. 네. 62년 그 전작들 있잖아요. 네. 6일 빈티지 로즈우드 스트랫에 대해서 조금 나는 그 좀 취향이 좀 맞는다 하셨던 분들은 네. 괜찮은 옵션인 것 같은 게 그 감성의 뭐 디자인 뭐 이런 그렇죠. 것까지 해서. 네. 좀 진짜 뭐랄까 빨강의 로즈우드 이거 좀 로망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로망을 자극하는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빈티지 스트랫의 모든 것. 네. 이거 마토 씨는 싫어할 것 같아요. 정마토 스타일은 아니죠. 네, 정마토 시그니처는 저기 있잖아. 네, 까망의 로즈우드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다가 뭐 검은 페인트 한번 확 끼얹지 않는 이상 네. 뭐 절절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소이치로 야마우치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